반갑습니다. 수요일입니다.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기타이거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우리 끝나서 우리 냉면 먹으러 갈 거고요. 이따 냉면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이 시간은 척추 강화 운동이고요. 척추를 위한 운동을 할 겁니다. 이거는 백 익스텐션이라는 운동 기구인데 이 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. 참고로 힐을 많이 신고 네. 주로 앉아서 근무를 하는 여성분들께 이 운동을 추천합니다. 질문이 있는데요. 힐을 신으면은 예. 이렇게 되잖아요. 예. 그렇죠. 가슴 내리 허리 펴지고 약간 골반이 전방경사되면서 종아리는 짧아지냐 늘어났나요? 짧아지죠. 짧아지죠. 네, 참고로 종아리, 비복근 가장 있는 이 근육은 종골, 발바닥 그 위에 있는 뼈다귀부터 시작, 뼈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대퇴골, 내측상단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. 굉장히 근육이 길고요. 그럼 이 종아리가 짧아졌으면 뒷다리, 엉덩이, 허리에 영향이 갈까요, 안 갈까요? 가요.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나치게 짧아지는 거는 늘려주 스트레칭 할 겁니다.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이거의 반대는 이겁니다. 오이구야. 이렇게. 저 지금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.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저는 되게 느낌 좋거든요. 짧아지는 종아리를 쭉 스트레치 할 거예요. 10초만 할게요. 9, 8, 7, 6, 5, 4, 3, 2, 1. 훌륭합니다. 잘했어요. 그리고 이제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사무직 그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께서는 사장님 등은 어떻게 될까요? 늘어나요. 늘어나요. 늘어나서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? 예. 늘어나서 힘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운동을 시키면 되겠죠? 이 백 익스텐션 통해서 운동할 겁니다. 팔 뒤꿈치 고정 가슴에 허리 펴고 앞으로 저 지금 허리 폈나요? 폈나요? 지금 펴져 있습니다. 폈어요? 예. 와우! 그러다가 지금 여기 당연히 등하고 엉덩이, 뒷다리 지금 강하게 운동이 돼요. 굉장히 텐션도 오고요. 힙업이가 꽂힌 엉덩이를 눌러보거나 뒷다리를 만지고 있으면 힘이 많이 간다는 느낄 거예요. 으아악! 괜찮은 세 개만 갈게요. 예. 더? 눌러보라는 뜻인가요? 아니, 못 알아들었어. 마지막? 예. 오케이, 좋습니다. 그래서 연속으로 이제 운동하면은 짧아진다는 종아리를 스트레칭 늘려주고 너무 늘어나서 힘이 없는 등 하부의 그 길이근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가슴도 배도 얼굴도 이쁘면 너무 좋아요. 그런데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하고 사람 역할 하면서 건강 몸을 만들면은 뒷다리, 엉덩이, 허리 이곳 세 부위가 튼튼하고 강하고 이뻐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뒤태가 이쁘고 뒤태가 아름답습니다. 여러분의 뒤태는 어떠합니까? 그지 같습니다. 이런 말 쓰면 안 되나요? 여러분 희봉의 뒤태는 어떻습니까? 풍만합니다. 풍만합니다. 좀 더 이뻐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